짱구들 안녕. 우리 뭐 수투에서 넓이한 그게 다야. 이제 단지 함수가 달라지는 거지. 우리 항상 그랬잖아. 위에 도형에서 아래 도형 빼면 돼. 윗도형, 그지? 마이너스 아랫도형. 뭐 범위야 뭐요 잡아주면 되는 거고. 뭐 a에서 b까지 다 치면.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얘가 y는 fx면. y는 gx면. fx, 마이너스 gx, dx. 윗도형에서 아랫도형 빼면 절대값 할 필요도 없어. 그럼 봐. 그럼 만약에 x축이야. 뭐, a, b야. 이거다. 얘 y는 fx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마이너스 0 dx거든? 근데 이거 뭐0 붙이나 안 붙이나 하잖아. 그 다음에 봐. 뭐 A, B야. Y는 FX야. 알겠지?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0 마이너스 FX DX야. 아 얘는 Y는 0이야. X축은 항상 X축은 Y는 0이야. 됐니? 그러니까 요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당연히 붙지. 그러니까 윗도형에서 아랫도형 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얘들아. 알겠지? 무조건 그냥 윗도형 빼기 아랫도형 하면 끝나. 알겠니? 자, 연속일 때 y는 fx와 x축 및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알겠지? 그냥 윗도형 마이너스 아랫도형. 그럼 얘는 당연히 오른쪽 도형 마이너스 왼쪽 도형. 알겠지? 근데 앞에는 y는 뭐 fx gx 꼴이라면 얘는 x는 fy, x는 gy 꼴이야. 알겠지? 그 차이점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는 거야. 그럼 봐. 만약에 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어. 얘는 뭐 x는 fy야. 얘는 뭐 x는 gy야. 그리고 y는 a, y는 b야. 뭐이 넓이 구해라. 그지? 그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제 y의 변화량. 얘는 또 dy가 되는 거야, 얘들아. y의 변화량이고 dy가 되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 뺀다니까? fy-gy 하면 끝나. 알겠지? 그럼 요런 거는 뭐 요런 거랑 자, 얘 a이고 y는 a, y는 b야. 그지? 그러면 얘도 y는 fx다 쳐.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뭐 y는 fx야. x는 fy지. 알겠니? 그러면 fy 마이너스 0. 왜? 얘가 뭐니? x는 0이야 얘들아. x는 0이야. y축은 x는 0이야. dy. 알겠니?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되면 뭐 a, b다 쳐. 자, y는 a, y는 b다 쳐. 얘는 뭐 x는 fy다 쳐. 됐니?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오른쪽이 뭐야? 위에서 아니지. 지금 얘 구하려면 얘잖아. 0 마이너스 fy dy. 오른쪽 도형에서 왼쪽 도형 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부호에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 그치? 아주 신경 쓰... Y 추가하고. 그치? X는 GY가 연속일 때 얘와 Y축 및두 직선은 둘러싸인 넓이.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 빼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지? 그러면 부호가 나타나 안 나타나? 그냥 무조건 양이야. 뭐 부호가 나타나고 안 나오고 간에 그렇게 하면 무조건 넓이가 나온다고. 알겠지? 그러면 무조건 넓이가 나온다.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윗도형 빼기 아랫도형. 그 다음에 오른쪽 도형 빼기 왼쪽 도형. 그럼 끝이야, 넓이는. 그럼 무조건 양이 나온다고, 그 값이. 무조건 양이 나온다고. 자, 두 곡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 위아래, 위아래. 오, 왼쪽, 오, 왼쪽, 오, 왼쪽. 빼면 돼. 알겠지?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뭐, 수투 때 공식 가르쳐 줬지.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뭐 12분의 뭐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네제곱도 있었고, 그지? 뭐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나오면 하기로 하고, 뭐이 공식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이거 다 설명한 거다. 알겠니? 자, 일단 문제를 통해서. 자, 예제하도록 할게. 자, 곡선과 x축 사이 넓이인데 그냥 보자고. sin x, 이거 많이 하면 돼.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뭐4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많이 하면. 자, 볼게. 아름답게 이렇게 얘는 파이 2파이. 자, 인테그랄, 그지? x축으로 둘러싸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0에서 파이만 해가지고 2만 곱해주면 되지, 그지? 그럼 sin x dx, 요 빼기 0, 빼기 0. 윗도형에서 아랫도형 뺀 거. 빼기 0이니까 표가 안 나지. 2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x 0에서 파이. 자,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니까,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맞니? 마이너스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2 곱하기 4. 맞지? 자, 알아두자. 아, 여기까지는 1, 2. 알겠니? 1, 2. 저 정도는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같으니까. 알겠지? 다음에 요 녀석은, 자, 우리가 y는 ln x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ln x가. 그제? 이렇게 되잖아. 그제? 점근선이, 얘가 0인 게 점근선이잖아. x는요. 그러면, 자, y는 ln x 플러스 2는 점근선 얘가 0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구만. 그지? 그 다음 얘1,0 지나듯이, 그지? 얘는 by 1코 x 플러스 2가 1 되는 거. 1 마이너스 2지? 아, 그럼 뭐 요런 식으로 되겠지 뭐. 대충 1 마이너스 2 되겠지 뭐. 그럼 얘는 0이고. 그럼 뭐 구하라는 거야? 얘와 x축, y축, 요거 구하라는 거잖아. 뭐, 0에서, 아, 1-2부터. 1-2부터, 자, 0까지, 윗도형, 얘잖아. ln x 플러스 2. 아랫도형은 어차피 0이니까, 무시. 자, 그럼 이런 거는, 우리, ln x 적분 외우고 있잖아. x ln x 마이너스 x. 아니, 물론 요것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자고. 얘 대신에 x 마이너스 2 넣으면 얘 ln x 되지. 그럼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지.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그지? 평행이동. x 대신 x 마이너스 2 넣으면, 그럼 얘네들도 평행이동 시켜줘야지. 자, 2만큼 평행이동 1, 2.
그럼 LNX 그냥 아주 가볍게 나오잖아. 그럼 얘 적분 외우고 있어야지. X, LNX 마이너스 X. 이래서 2. 2 넘어 0, 빵. 1 넣으면 마이너스 1 해서 1이 된다라는 거지. 중요하다. 알겠니? 평행이동 넓이고 할 때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어휴, 문제 많다. 자, 얘 하고. 아하. 자, 볼게. y는 e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되는데, 원래 요렇게 있던 놈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되었으니까 뭐 요렇게 됐겠네. 알겠지? 요렇게 오겠네. 이해 됐지?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y는 ex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하고 뭐 요 마이너스 1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1. X는 마이너스 1. Y는, 아, X는 1. 하고, X축 및, X축. 하고, 요 도형하고 둘러싸이려면, 결국 뭐 나오니? 이 도형이지. 그럼 뭐, 끝났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에서는, 윗도형 0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알겠니? 됐어? 빼니까.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는 여기서 0을 빼니까. 알겠지? 특별한 게 없더라.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서 0이고 얘는 2의 x 마이너스 x 0에서 1. 0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왜냐면 0은 0이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것도 1 넣으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이렇게 되지. 자, 됐니? 얘 2분의 1, 얘 2, 2 플러스 2분의 1 됐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구나. 됐지? 어려운 거 없슈. 자, 이것도 뭐 아주 쉬워 보이네. 뭐 알잖아, 이거. sinx 절대값으로 2파이까지 올려버리면 그냥 이 정도쯤이야. 뭐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치? 절대값 sinx니까 얘만 샥 올려버리면 되잖아. 얘하고 y축 및 x는 2파이, x는 2파이, y는 1이면 요거잖아. 그치? 얘랑 얘랑 얘랑. 아, 이거 구하라는 거네? 그러면 자, 얘가 2파이 곱하기 뭐야? 2파이 곱하기 1이잖아. 뭘 빼야 돼? 아까 우리 구했잖아. 뭐? 이거 아까 2, 2 구했잖아. 알겠지? 이거 써먹어야지. 이제 어떻게 된다고? 2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sin x dx인데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x였잖아. 그래서 0에서 파이로 하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해갖고 2가 되어서 2는 4. 그러니까 얘는 4라고. 알겠니? 그래서 2파이에서 4를 빼주는 거라고. 알겠지?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대충 보니까, y는,
x 플러스 1. 요 개수 비교해서 나가잖아. 요 0 되는 거 대입하면 요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프 뭐 대충 그래 보면 뭐 x는 마이너스 1 정근선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나 지금 이과 수학인데 이런 거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야지. 저 뭐 유리함수 나오면 유리함수 다 설명하고 무리함수 나오면 무리함수 다 설명하고. 야 우리 앞에서 그 어려운 그래프들 했는데 이런 거 그냥 넘어가자. 알겠니? 촌스럽게 또 다 설명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됐니? 야 0일 때 어떻게 지나가니? 1 지나가네. 0일 때 1 지나가니까 아 요런 식으로 지나가겠네. 뭐 요런 식으로 지나가겠구만. 그리고 이럴 때 0이니까 그치? 그래프가 요렇게 되겠네. 자 얘와 x축 y축 얘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끝났네. 0에서 1까지 이 그래프 그럼 이대로 하면 되지. x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1 dx 얘 적분하면 2 ln x 플러스 1 양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0에서 1이니까 0. 자, 1 넣으면 2 ln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넣으면 그냥 0이고 0이니까 2 ln 2 마이너스 1.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나. 넓이. 아이, 수투하는 애들도. 니네도 수투했지만 쉽게 했잖아. 자, 얘는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 2의 x 마이너스 5, 2의 x 마이너스 1. 그러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얘들아. 어쨌든 얘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어쨌든 그래프가, x가 0일 때 만나고, 그 다음에 ln 5일 때 만난다고. 알겠니? 그러면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된다고. 예, 0이고 요 ln 5라고. 알겠니? 왜냐면 이에 x는 5니까 x는 ln 5잖아. 그럼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쭉.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고. 뭐 알 필요 없어 지금. 알겠니?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야. 아, 이 넓이 구하라는 거니까. 됐니? 자,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ln 5. 됐지? 2의 2x 마이너스 6의 2의 x 플러스 5 dx니까. 자, 됐지? 그럼 얘는 적분하면 2분의 1의 2의 2x 마이너스 6의 2의 x 플러스 5의 x. 됐니? 0에서 ln 5를 넣어래. 됐지? 자, 그럼 2분의 1의 2의 2 ln 5 좀 이따가 하고 마이너스 6의 2의 ln 5 좀 이따 계산해 줄게. 플러스 5 ln 5 0을 넣으면 빼기 0을 넣으면 2의 0제곱 1이니까 2분의 1. 0을 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 바꿀 수 있는 거 알지? 그지? 얘 바꿀 수 있잖아. 얘 5가 오고 얘가 2가 가고 그 다음 얘가 5가 오고 얘가 2가 가고 이거 뭐 많이 했던 거고. 자 됐니? 그럼 얘는 날아가잖아. 1이니까 얘도 1이니까 날아가잖아. 됐니? 그러면 5의 제곱이 되는 거야. 2분의 25 마이너스 그지? 5, 6, 30이지? 마이너스 30 플러스 5ln 5 플러스 5ln 5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6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6
됐지? 이래놓고 계산만 하면 되지 뭐. 자, 응? 됐지? 뭐 틀린 거 있나? 잠시만. 문제가? 뭐 틀린? 잠시만. 플러스 5x. 자, 이거 붙여야 되지? 아, 정말. 이거 붙여야 된다, 이거. 여기서 이거 뺐잖아. 이거 붙여야 된다. 아, 선생님이 너무 그냥 쉽다고 팍 풀었네, 그지? 이거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여기서 이거 빼야 되니까. 저기에다 마이너스 붙일 거야, 얘들아. 큰일 날 뻔했다. 자, 2분의 25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24니까 12. 더하기 6, 1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더하기 5 ln5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12 마이너스 5 ln5 이렇게 되는 거야.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 알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어쨌든 얘보단 얘가 크니까 무한대 쪽으로 가다가 한없이 커지는 건 아니고. 아, 물론 커지긴 계속 커지지. 됐지? 그 다음에 요 녀석. 자, 이런 거는 이제 루트 y는 1 마이너스 루트 x 제곱해줘봐. y는 자 x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됐니? 그리고 둘 다 양인 거 보여? 안 보여? 둘 다 양인 거 보이지? 그지? 둘 다 양인 거 보이고, 어차피 두 개 더해서 1이 되니까, 한 놈 커지면 한 놈 작아지니까, 몰라. 대충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지. 얘 커지면 얘 작아지고, 얘 작아지면 얘 커지고, 얘 커지면 얘 작아지고, 왜 1이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지. 얘 됐니? X축 및 Y축으로. 0일 때 1. 요 지나가잖아. 그지? X가 0일 때 Y 1이고 그러니까 요렇게 되네. 어쨌든 뭐 요렇게 되네. 그치? 그래프 요렇게 되잖아. 그래서 뭐 0에서 1까지 됐니? 0에서 1까지 자, 이 그래프를 요렇게 나타내고 그 대신 루트 Y니까 양이잖아. 싹 다 요렇게 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1 dx. 알겠지? 쌤 얘하고 얘 다르잖아요 할 필요 없어. 어쨌든 우리는 얘를 양만 했으니까 지금 루트니까 양이지. 그러니까 1사분면만 했으니까 상관없다고. 알겠지? 지금 요쪽으로 했니 안 했니? 지금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알겠지? 안 했다고. 그러면 얘는 이제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얘는 이렇게 하자고. 자, 2 곱하기 x에 2분의 1이지. 플러스 1로 하면 자 얘가 2분의 3이니까 3분의 4 x에 2분의 3 플러스 x. 우리 앞에서 적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분 연습하는 게 아니야. 알겠니? x에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1 해서 2분의 3이 역수로 3분의 2. 그 다음에 2 곱하면 이렇게 되지. 1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자, 2분의 3? 맞니? 안 그럼 이렇게 해도 되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6분의 1 되겠네. 6분의 1. 알겠지? 됐어. 자, 얘 같은 경우 정신없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x가 9일 때 0인 건 나오지. y는요. 즉 x절편이 9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x는 4하고 그지? x는 9하고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요 양이잖아. 양이잖아. 그지? 그럼 살 때 뭐야? 사. 사 넣어봐. 아, 이런 것도 요령이라니까? 루터. 3-2니까 1이네. 살 때 1진하네. 아, 대충 이렇게 해도 돼. 굴 때 0 진한다 했잖아. 그지? 0일 때 루트 3이니까, 대충 그냥 뭐, 요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지. 알겠지? 이런 것도 요령이라니까? 아, 0일 때 루트 3이잖아, 루트 3. 4일 때 1이잖아. 9일 때 0이니까. 근데, X는 4하고. 그지? X는 4하고, X 추가하고. 얘하고, 아, 넓은 이거지. 자, 그러면 인테그랄 4에서 9까지 맞니? 4에서 9까지 루터 3- 루터 x 이렇게 되겠니? dx 뭔가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안 들어? 그래서 3- 루터 x를 t로 치환을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루트 x는 루트 x는 3-t가 되고 x는 3-t의 제곱이 되는 거지. x는 자 그럼 잘 봐. 치환을 했잖아. 그럼 x가 4일 때는 t는 1이지. x가 9일 때는 t는 0이잖아.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미분을 해줘야지. 그지? dx가 바뀌어야 되니까. 예. 자, dx는 예, 이거잖아.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잖아. 됐니?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그러니까 2t 마이너스 6 dt가 된다고. 예, 됐니? x는 3-t 제곱이니까 dx는 얘가 이거니까 2t-6dt가 된다고. 됐니? 그러면 얘는 t니까 루트 t니까 t의 2분의 1. 어려운 거 없어. dx는 얘라고. 오호. 2t-6dt. 아, 이제 끝났다고. 이제 됐지?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자, 1에서 0인데, 그지? 1에서 0인데, 자, 얘가 2에 t의 2분의 3이잖아. 그다음 마이너스 6에 t의 2분의 1이고. 알겠지? 그러면 플러스 1, 플러스 1 하잖아. 그러면 2분의 5니까 5분의 2에다 이거 5분의 4. 그지? 그 다음에 t에. 안 그러면 요렇게 해도 돼, 얘들아. 요, 이걸 바꾸자고. 알겠니? 0에서 1. 마이너스 2에, 요, 마이너스 2도 묶어버리자. 마이너스 2. 알겠니? 지금 요 자리를 바꾸면 마이너스 붙으니까. 그러면 t에 2분의 3제곱. 이해됐니?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그러면 얘는 3t의 2분의 1을 dt. 됐니? 마이너스 2가 되면, 아, 얘는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구나.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6이 되니까 이렇게 돼야지. 됐니? 자, 그래서 좀 전에 했듯이 1. 1. 자, 마이너스 2는 어차피 곱할 것이고 2분의 5니까 5분의 2에 t의 2분의 5.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에 3분의 2 t의 2분의 3. 근데 어차피 1 대입하고 0은 대입해봤자잖아. 그치? 그러면 자, 뭐 먼저 계산할까?
얘 먼저 계산. 그냥 하나씩 하자. 마이너스 5분의 4 얘는.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 그 다음에 얘는 이, 이 하니까 플러스 4네. 그 다음에 5분의 20에서 5분의 4를 빼면 5분의 16? 어, 5분의 16. 할 수 있겠지? 아무리 복잡해도 할 수 있어야지. 또 설마 끊어진 건 아니겠지? 아마 중간에 또 끊어졌을 수도 있고. 자, 개념 넓히기 4-3. 자, 얘와 얘로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지. y는 ln 아, 2 내려오고 2 ln x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된다. 제곱이기 때문에 음이 돼도 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돼야 돼. 알겠지? 조심해야지. 그럼 제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니? 일단 점근선이 얘가 0 되는 거잖아. 자,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되겠지.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서 0 넘으면 0 되겠는데? 그지? y는 2ln x 플러스 1이다. 얘는 양이니까. 얘는 양이니까. 뭐 저쪽에 이제 음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얘가 이렇잖아. x는 마이너스 1 대칭이지. 왜? 0 넣어봐. 0이지. 마이너스 2 넣어봐. 0이지. x는 마이너스 1 대칭이야. 그럼 얘 0이면 얘 마이너스 2 지나가겠지. 됐니? 뭐 요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거지. 아주 안 예쁘다. 그지? 어쨌든 뭐 요런 식으로 흘러가겠다라는 거지. 됐지?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y는 2ln 2는 요 1 넘으면 되는 거지. 아, 1일 때. 그럼 얘는 또 당연히 마이너스 3일 때겠지. 그지? 마이너스 3일 때. ln 2가 똑같이 지나가는 거지. 자, 뭐 얘가 자, 뭐 요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야. 됐지? 그러면은 결국은 뭘 구하라는 거니? 이 그래프 둘하고 얘하고 x축으로 아,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됐니? 그럼 이거는 봐. 요 사각형의 넓이에서 이거 두 배 빼주면 되지. 이거 두 배. 이거 똑같으니까. 4 곱하기 2ln x 플러스인데 얘가 y는 2ln 2지? 그럼 4 곱하기 2ln 2. 아, 8ln 2 빼기 두 배에 0에서 1까지 2ln x. 아, 2ln x 플러스 1 dx야. 그럼 얘를 2를 갖다 빼주면 되겠지. 요렇게. 아, 요렇게 구하라는 거구나. 됐니? 그러면, 뭐, 저대로 해도 되는데, 저대로 해도 되는데, 요렇게 해도 되잖아. 봐. 평행이동을 시켜. 평행이동을 시켜. 그지? 그럼 1에서 2. 얘는 뭐야? y는?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저 2 저 보냈다. 2 보냈기 때문에. 헷갈릴라. 여기 2 있던 거 보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어쨌든 얘는 y는 2ln x가 되는 거야. y는 2ln x야. y는 2ln x. 그리고 절로 간 거야. 자, 그러면은, 자, 1에서 2까지, 얘는. 1에서 2까지. 2ln x하고 같은데, 여기로 2가 가 있는 거다, 얘들아. 그래서 ln x하고 같다, 이 말이지. 그니까 요 2ln x 플러스 1이 2ln x로 간 거야. 알겠지? 2ln x 플러스 1이 2ln x로. 자, x축으로 마이너스 x 대신 x 마이너스 1. x축 1만큼 평행이동. x축 1만큼 평행이동. 알겠지? 그럼 얘 우리 값을 알거든. 뭘 알아? 정적분하면 x
lnx 마이너스 x 적분하면 x lnx 마이너스 x잖아요. lnx는 외우도록 했지. 1하고 2 됐니? 그러면 2 ln이 마이너스 2 2 ln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넘어 0 되고 마이너스 1이니까 2 ln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자 이제 끝났어. 8 ln이 마이너스 4 곱하기 2 ln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 없어지고 답은 4가 되겠다. 알겠지?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 물론 좀 어려울 수 있지. 근데 뭐 평행이동 같은 거는 뭐 수시로 쓸 수 있으니까 뭐 요 그대로 해도 돼. 요 그대로 하는 거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